안녕하십니까. 휴먼 인터페이스 조명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온유테크의 임환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조명 인터페이스는 리모컨을 이용한 인터페이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명 리모컨이 뭐가 새롭다는 거야? 하시는 소비자들의 말씀이 들린 듯한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조명 리모컨이 아니라 바로 TV 리모컨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 제안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은 모든 가정이 늘 사용하고 있는 TV 리모컨이나 IPTV, 케이블 TV의 리모컨을 LED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등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TV 리모컨. 이렇게 OK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조명이 켜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명을 다시 꺼볼까요? 다시 OK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이어서 OK 버튼을 또 다시 두 번 누릅니다. 네, 조명이 다시 꺼졌습니다. 다시 켜볼까요? OK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밝기 조절과 색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때도 역시 OK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그 다음 상하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밝기를 조절합니다. 색온도 조절은 좌우 화살표 버튼을 이용합니다. 역시 OK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 버튼을 눌러서 색온도를 웜, 쿨, 뉴트럴로 조정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TV 리모컨의 다섯 개 버튼을 활용하여 이 모든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버튼을 사용함으로써 조명을 제어하더라도 TV의 화면이나 음성, 채널이 변경되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TV 리모컨으로 조명을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종류의 소형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분실과 보관의 문제입니다. 에어컨, 조명, 선풍기, 오디오 등 많은 가전의 소형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흔히 경험하였듯이 이 리모컨을 오랫동안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단 하나의 리모컨이 여기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TV 리모컨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도 TV 리모컨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이 TV 리모컨을 조명 제어에 사용함으로써 조명 제어가 좀 더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조명 제어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온유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